식초와 레몬즙 활용. 미각이나 후각이 떨어져서 식욕 부진이 생겼을 때 식초나 레몬즙은 새콤하면서도 감칠맛이 더해져 식욕을 돋우는 데 좋습니다. 수분을 가득 함유하고 있는 파프리카, 오이, 무, 양상추 등의 아삭한 식감을 가진 재료도 식욕을 높이는데요. 음식에 풍미를 더해 식욕을 촉진시킵니다. 과일과 야채를 우선으로 먹기. 야채와 과일을 많이 섭취했을 경우 혈압이 낮아지고 심장마비, 뇌졸중 위험이 줄어들며 일부 암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상의 주요 시력상실 원인인 백내장과 황반변성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요. 단, 감자는 야채에서 제외합니다. 감자는 빠르게 소화되는 전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서 혈당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에 좋은 지방 선택하기. 저지방이 무조건 좋을까요? 오답입니다. 지방에서 얻는 열량의 비율은 질병과 큰 연관이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섭취하는 지방의 종류인데요. 좋은 지방은 단일 불포화 지방과 다불 포화 지방으로 질병의 위험을 낮춥니다. 이 지방들은 콜레스테롤 수준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연어, 견과류, 아보카도 등에 함유되어 있습니다.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은 붉은 고기, 버터, 치즈, 아이스크림 등 부분 경화유의 트랜스 지방으로 만든 가공식품에 함유되어 있습니다.